시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쌤입니다.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전동 공구. 선택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성능? 아 요즘 성능은 다 좋아요. 중국산 가성비 공구도 성능은 메이저 공구와 비벼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성능으로 제품의 좋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고 있는 것 같고 디자인? 아 디자인은 이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이라든지 내구성, 나머지 디테일들로 요즘 공구를 선택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셨죠. 오늘은 특이점이 없는 하지만 그 특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한번 선택하면 밑을 다시 볼 순 없는 그렇습니다. 힐티에서 새롭게 출시한 뉴론 시스템 22V 충전 해머드릴 SF4H-22와 SF6H-22 해머드릴 2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이저의 전동공구 회사들을 평가할 때 어느 회사는 목공에 특화되어 있다, 어떤 회사는 철공에 특화되어 있다, 어떤 회사는 자동차 쪽에 특화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우리가 힐티의 전동 공구를 평가를 할 때는 건설 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공, 철공 모두 건설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 중에도 콘크리트 쪽으로 힐티가 많이 쳐주긴 하지만 그만큼 힐티가 성능 하나만큼은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능 얘기는 하지 않은 물론 성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원래는 SDS 드릴로 하려고 하다가 앞쪽이 많이 노라서 제대로 된 성능을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2돈 아래 기본 해머 드릴용 콘크리트 드릴 밑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능적으로 차이가 날 건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죠. 시작! 로터리로도 뚫을 때 힘이 좀 들어가는 19mm 피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뚫어버립니다. 콘크리트는 얼마나 타격을 잘 하냐였다면 이번에는 회전방향의 부하를 얼마나 잘 버티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2단계로 뚫었거든요.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려고 서긴 서는데 뚫긴 다 뚫었어요. 이번에는 1단으로 와 2단이 이 정도면 기대가 돼요. 1단으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성능 그 이외의 점에서 힐티에 이번에 출시한 해머드릴이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섬세함과 파워풀함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우리가 보통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들은 세세한 디테일함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보통 디테일한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 파워가 조금 모자라. 하지만 이 제품은 조금 다릅니다. 트리거 반응 속도 한번 보세요.
전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미세 트리거 조절이 거의 미쳐버린 수준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정밀하게, 물론 얘가 이만한 공구 가지고 막 요만한 구멍 같은 거를 뚫으면서 정밀하게 작업을 하진 않겠지만 정말 정밀한 작업부터 정말 하드한 작업까지 이 제품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내구성.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힐티 제품을 사용을 해왔었고 이게 얼마 전까지도 제가 창호 공장에서 활용을 했던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 9형인데 아직 작동을 하거든요. 정말 교체를 해야 되는 부품 말고는 잠고장은 정말 나지 않았던 게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였는데 힐티가 내구성, 뭐 기계 작동에 관련된 내구성은 정말 좋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손에 관련된 그런 위험 없을 수가 없겠죠. 일단 제품 자체를 유리섬유 강화 하우징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요. 저는 제품에 숨어있는 이런 고무 범퍼 디테일 자체를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우리가 제품 떨어지거나 부딪혀서 우리가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관을 잘 해야 될 때, 사용을 하고 세워둬야 됐을 때 미끄러져 떨어져서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무 범핑 하나하나가 허투루 쓰는 고무 범핑이 없어요. 일단 뒤쪽 고무 범핑은 떨어졌을 때 파손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위쪽의 고무 범핑과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측면도 고무 범핑이 하나 있잖아요. 위쪽 고무 범핑은 1, 2단의 기어를 보호하기 위한 고무 범핑이고요. 떨어뜨렸을 때 기아 부분 부러져가지고 기아가 어중간하게 물려있으면 제품이 작동을 아가각 하면서 갈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안쪽에 기아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 부분의 파손을 원천적으로 막아놨고요. 측면 고무 범핑은 이게 없애버린 그런 회사들도 간혹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경사면에 미끄러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제품 놔놨다가 그대로 미끄럼틀 타고 떨어져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힐티 제품은 앞쪽과 뒤쪽의 고무 범핑으로 놓았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 번씩 이런 공구들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일부러 미끄러뜨리는 거 아닙니다. 웍스 좋은데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파손도 많은 편이잖아요. 이 제품은 배터리 측면 요 모서리 부분에도 범핑 처리를 모두 해놓았기 때문에 배터리도 내구성을 강화시켰습니다. 4H 모델과 6H 모델 두 종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제품 선택의 기준. 우리가 보통 제품을 시리즈별로 출시를 할 때 이게 애매해서 고르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작업이 되고 얘도 작업이 돼. 되게 교집합스러운데 조금 더 좋고 조금 안 좋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거를 뭘 고를지 모르게 뭔가 연막작전 쓰는 것처럼 애매하게 출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SF4H-22의 스펙값을 빠르게 말씀드려보게 되면 전격전압 21.6V, 최대 토크, 소프트와 하드로 나뉘는데요. 소프트 기준 36Nm, 하드 기준 62Nm. 무브와 회전수 1단일 때는 610rpm, 2단일 때는 2100rpm. 기어는 1단, 2단, 2단계로 작동을 하고요. 15단계의 토크링으로 작동을 하는 제품입니다. 척은 13mm의 메탈 척을 활용을 했고 무게는 베어툴 기준 1.28kg이고요. 두 번째로는 SF6H-22 전격전압 21.6V, 최대 토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프트 기준 65Nm고요. 이미 4H를 넘어버렸죠. 하드 80Nm입니다. 무브와 회전수는 1대 낼 때 490rpm, 2대 낼 때는 2000rpm. 토크수가 올라간 만큼 RPM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기어는 2단으로 작동을 하고요. 토크링은 15단으로 작동을 합니다. 13mm의 메탈 척을 장착을 했고 무게, 베어툴 기준 1.686kg이에요. 얘는 항상 느끼는 건데 0.몇몇몇까지 뭐 병 있나? 무게에 관련된 그런 집착 같은 게 있나?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겠죠. 제품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 라이트한 작업에는 4H로 정하시면 되고요. 하드한 작업에는 6H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업자의 안전. 직접 말씀드린 트리거의 반응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해머 드릴이 고토크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작동을 하다가 끼게 되면 와 이게 대형 사고 발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손목이 오르락 하고 돌아가게 돼. 저도 사용을 하면서 손목 돌아간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흔한 게 이 손목 돌아감이나 뭐 심하게 되면 어깨 돌아감, 팔꿈치도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 후유증 오래갑니다. 요즘에 킥백 방지 시스템은 많은 회사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강조할 부분은 아니지만
강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얘네가 정말 예민해요. 보통은 킥백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 정도 돌아갔을 때 작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덜 다쳐요. 이게 안 다치는 게 아니고 덜 다치는 수준이 되게 되는데 힐티 같은 경우에는 와 얘네가 요만큼만 돌아가도 멈춥니다. 반대쪽으로 돌아가도 금방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90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멈추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 이 예민함에 역시 힐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립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해머드릴, 킥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별도로 넣어둘 정도로 킥백이 걸렸을 때 제품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던가 힘을 덜 주고 있어서 킥백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드라이버는 무언가 고토크를 내 손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공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립감을 다르게 출시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해머드릴은 그런 거 없죠. 일반형이든 고급형이든 그립을 똑같이 해놔야지 고토크를 버틸 때 잘 쥘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찾으라면 6H 모델에는 설치 가능한 보조 핸들이 있다. 핸들을 잡고 조금 더 고부하를 버틸 수 있게 출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힐티의 뉴론 시스템에서 새롭게 출시한 SF6H-22, SF4H-22가 왜 좋은지에 관련된 복분자 같은 그런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힐티 좋고 힘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영상 고정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링크로 나눔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SF4H-22과 SF6H-22 각 한 세트씩을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을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사용을 해주실 분에게 이런 제품들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게 중고나라나 당근